일단 오, 아디다스 로고 어딨냐? 아, 여기 아디다스에서 사왔습니다. 내돈내산입니다. 정말 내돈내산이에요. 일단 양말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신발을 신으려면 양말이 필요하죠. 저는 샌들 이런 거 신을 때도 양말을 신기 때문에 양말을 사왔습니다. 양말은 세 켤레를 사왔고요. 오, 근데 양말이 안 나와. 이거 나왔다. 안 나와 하면 나오는 것은 그 법칙인 것 같아. 누구의 법칙일까? 모르겠으니까 내 법칙으로 합시다. 이런 색, 이런 색, 그리고 이런 색. 친한 언니가 추천해 준 색으로 샀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I like it. 그리고 다음에는 30대 후반이 나이는 상관없어. 옷 입는데. 옷 입는데 나이는 상관없지만 아무튼 30대 아, 나 30대 후반은 아니구나. 30대 후반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30대 중반에 크롭티를 입는 이유는 제가 배바지를 입기 때문입니다. 겁나 귀엽죠? 왕. 와, 너무 귀여워. 이것은 사이즈 몇이냐? 몇으로 샀지? 사이즈 몇으로 샀는지 기억도 안 나. 나 X스몰을 샀네요. 왕, 귀엽다. 검은색 입고 하얀색 있었는데 검은색이 조금 검은색 바지를 샀는데 되게 특이한 게 나도 패션 센스가 없나 봐. 저는 껌껌 사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껌껌보다 흰 검이 훨씬 낫어. 그래서 그렇게 샀어요. 그래서 위에는 흰색 그리고 밑에를 사야죠. 그리고 나이키에서 아 나이키가 아니구나. 아디다스에서 지금 20만원어치 사면은 그거예요. 20% 할인을 해줘요. 이러면은 약간 아디다스에서 나한테 뭔가를 해준 것 같지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내돈내산이거든요. 바지를 샀습니다. 쭈아. 약간 그 뭐지? 긴 바지인데, 내 손보다 더긴것 같아. 아, 그건 아니구나. 내 다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구나. 긴 바지인데 아무튼 바지 샀고요. 골덴 느낌처럼 나는데 골덴이 아닙니다. 골덴이 아니고 훨씬 더 시원해요.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긴바지 얼마 없죠? 아디다스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샀으니까 다 보여드린 것 같네요. 나는 이만 뿅! 슬리퍼도 샀는데 슬리퍼는 발이 아파서 미리 신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대신 올리겠습니다. 아, 영상 찍은 거 있어. 한 10초짜리 영상인데 끝에 남겨둘게요. 그럼 안녕! 뿅! 너 뭐냐 이거? 이건 뭐고? 와, 홍조 미쳤다. 간당 뿅! 와, 밥 먹는 브이로그. 오늘은, 한식 아침을 시켜봤습니다. 겁나 화려하죠? 과일은 제가 알러지, 멜론류 알러지가 있다고 했더니 이렇게 시트러스 계열로 해주셨어요. 자몽 아니면 오렌지로 주세요 했는데 자몽이랑 오렌지를 주셨네요. 아, 너무 친절하시다, 진짜. 여기 제어의 그 생명수죠? 생명수 아메리카노 필수입니다. 이걸 마시지 않으면 하루 생활을 못합니다. 아메리카노도 좋아하고 에스프레소도 좋아하는데 아침에는 벌컥벌컥 마셔야 되기 때문에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저는 아마 피 검사를 하면은 갈색 피가 나올 거예요. 커피를 겁나 많이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아가 누렇죠. 화이트닝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 금방 돌아가더라. 여기 밥. 빠라바라빠, 빠라바라. 우와! 맛있는 밥이다. 이런 밥이 진짜 좋은데. 와, 너무 맛있겠다. 와, 신난다. 생선 너무 귀엽게 구워졌어. 저는 생선에 이렇게 레몬 올려주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 조리 방법에 따라서 약간 비린내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비린내는 둘째치고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은 오히려 생선 향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뭐 요리를 공부를 딱히 한 거는 아니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치에 파송송 이런 것도 좋고. 약간 뭐 데코레이션 같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시원한 맛을 좀더 살려주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죠. 미역국은 언제 먹어도 맛있죠. 이제 화면을 전환해 봅시다. 오, 보스, 보스. 이렇게 놓고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안 나오고요. 음식만 나올 거예요. 저는 뭐 그다지 뭐제 얼굴 뭐 브이로그에서 굳이 얼굴 보여줄 필요 없잖아. 안 그래? 그런가? 안 그래? 몰라. 자, 국 한번 마셔볼게요. 맛있어. 살짝 그이 국을 내가 봤을 때는 한 1시간 전, 최소 1시간 전에 끓여주신 국이야. 그래서 맛이 좀 진해요. 맛이 진한데 그게
그 밖에서 밥을 먹으면은 진한 맛이 더난것 같아요. 평소에는 되게 슴슴한 맛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저도 밖에서 밥을 먹으면은 이렇게 약간 간이 좀 세야지 이 사람 네 맛, 내 맛에 다잘 맞는 것 같습니다. 멸치 한번 먹을게요. 멸치도 간이 약간 강한 편이야. 그게 좋죠. 생선 되게 편한 게 가시 없이 나오네요. 우와, 맛있겠다. 아, 가시가 있기는 있구나. 근데 발리기가 되게 편하네. 발리기가 되게 편하네. 그, 제가 외국에 살면서 참 생선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맛있는데 그 생선을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주지 못하겠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 친구들이 생선 뼈 발리는 걸 진짜 잘 못해요. 저도 생선뼈를 잘못 발려서 생선을 잘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안 먹는 편인데 이 정도면은 발려 먹을 만하네요. 편하네. 약간 이 정도로만 해줘도 그냥 배움의 의미로 외국 친구들이랑 한번 먹어볼 만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김은 뭐늘 김이죠. 김은 그냥 조미 김이기 때문에 김은 일단 잠깐 나중에 먹기로 하고 뭐지? 숙주나물인가 보다. 아, 콩나물 아니면 숙주나물을 이제 주로 뭐 숙주나물, 콩나물, 시금치 이셋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작은 거 미니미니한 거 보면은 숙주나물은 왜 콩나물은 좀 이제 무쳐도 약간 빳빳함이 있잖아요. 곱게 되게 굳 뭐라 그래야 되지? 빳빳함. 맞아. 빳빳함이 있는데 숙주나물은 되게 그 숙주숙주 하잖아요. 숙주숙주 하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 쉽게 오그라들잖아요. 자막으로 나중에 적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그릇에 담아내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냥냥. 맛있어요, 또. 이거는 오히려 간이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은데, 아, 그래서 파를 넣으셨나 보다. 파랑 같이 먹으니까 딱 좋다. 그리고, 마침.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오징어 젓갈이 있네요. 저희 오징어 젓갈 진짜 사랑하거든요. 와, 오징어 젓갈은, 맛있습니다. 정말 세계 최강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맞다. 이 젓갈이, 와, 젓갈 겁나 매콤해요. 이렇게 매콤할 때는 국물을 마셔주면 된다. 물이 없네? 아, 물 여기 있어. 아, 역시, 호텔 밥은 참, 재밌어요. 신기하고. 그러니까 호텔이라는 장소가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해외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한국에 오셨다. 해외에 거주하시고 있으신 외국인 분이 한국에 오셨다. 그러면은 그분들도 약간 한식을 궁금해하시고 내가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한식을 이렇게 시켜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한식 특유의 그런 느낌도 잘 살렸고 생선 같은 것도 뭐 가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먹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일단 그리고 플레이팅이 되게 깔끔하다는 점에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과일이 너무 예쁘게 썰어져 있어요. 진짜 야 과일은 진짜 배려심이 킹왕짱이다 진짜. 제가 그 연락을 룸서비스를 시키면서 그랬거든요. 파란색이 괜찮은 것 같은데.
포함. 그래서 이렇게 뽑았더니 이거는 파란색. 중이겸손 같은데? 아 근데 중이겸손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 와 끝. 미쳤어 진짜 너무 웃겨. 여기다 이제 진짜 언니 말대로 교통카드 넣고 다니면서 분명히 찍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와 완전 특이해.